근데 이 DSP 말고도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루프백이라는 걸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루프백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일단은 에이블톤 라이브 여기 이제 라이트를 공짜로 주기는 하지만 트라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꿀팁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좌측 상단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그냥 나가실 거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만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 2월,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전에 제품을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요 제품 프리소너스 레벨레이터 제가 직접 구매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거 보여드립니다. 요거랑 요 제품을 구매를 했었는데 구매를 했던 이유는 비용을 얼마 쓰지 않고도 장비를 셋업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면 방송 처음 하는데 막 돈을 막 100단위로 들여서 하는 거는 무리잖아요. 제가 여러 장비들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마이크 부분에서 더 괜찮은 마이크를 찾기 위해서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했던 게 바로 이 마이크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리뷰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가성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제품 가격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참 괜찮은 마이크였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져가지고 소개를 안 했었지만 광고가 들어왔어요. USB 마이크 중에서 가격 대비해서 진짜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직히 제가 방송 세팅을 할 때 이 정도 USB 마이크면 끝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말씀드릴 거, 이번 영상은 유료 광고지만 광고주가 그거 없습니다. 그냥 제 알아서 하라고 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웬만한 부분들은 다 전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이드 8분의 5인치에서 4분의 1인치로 바꿔주는 어댑터 안에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USB A2C 타입, USB 2.0입니다. 길이는 1m 정도. 똥냄새는 크게 나지 않고요. 박스 퀄리티는 일단은 햅게요. 그리고 보온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스탠드 포함이고요. 마이크. 나머지는 없어요. 심플해도 굉장히 심플한 마이크입니다. 프리소너스 레벨레이터라고 적혀있고요. 마이크 스탠드 바닥 부분은 스펀지. 이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4분의 1인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마이크 스탠드 같은데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규격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불빛이 나옵니다. 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프리셋이랑 모니터 해서 버튼 자체가 있습니다. 볼륨 높여도 됩니다. 음소거도 되고 둘 다 되는 겁니다. 세팅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비싼 마이크를 사용을 하셔도 기본적인 보정은 다 합니다. 근데 보정을 해서 디스코드에 쓰고 인게임 마이크에 쓰고 방송에 쓰고 전부 다 같이 하려면 외부 프로그램 같은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도우를 사용을 해서 보정을 하는데 이런 오디오 장비들을 사면은 한계를 줘요. 이 친구 같은 게 특이한 게 뭐냐면 프리소너스면 스튜디오온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에이블톤 라이브 라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루프백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USB 마이크 중에 루프백을 지원하는 마이크가 막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 50만원 60 이렇게 뛰어야 되고 얘가 진짜 굉장히 가격대가 거의 반토막 하는 그런 가격대 제품인 건데 버퍼 사이즈도 막 16, 32, 64, 128, 256 이렇게 해서 버퍼 파일 사이즈로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고 96kHz까지 샘플레이트도 설정을 할 수 있죠. 보통 48로 사용하면 되고 막 클럭 소스까지 신기해요. 약간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이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걸 설정을 끝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설정 창이 뜹니다. 이 마이크 자체 내에도 DSP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톤 같은 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프리셋만 이렇게 사용해서도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 마이크 채널을 보시면 재생 채널이 기본 재생 장치 그리고 가상 재생 채널이 4 채널이 추가로 생기고요. 그럼 총 6 채널이죠 지금 재생이. 그리고 녹음에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1, 2 그리고 LR, LR 지금 채널이 많습니다. 이거 루프백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채널들이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요.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 거구나.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디폴트 그리고 프리메일 보이스 스크리머 이거 보안 주는 사람한테 쓰라고 이렇게 만든 건가? 세부적인 설정을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셋업이 떴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HPF 하이패스 필터죠. 로우 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음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로우 컷을 이렇게 날렸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둥둥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커버를 칠 수 있다. 물론 얘를 그냥 마이크 스탠드에 올리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쇼크 마운트 같은 거 달고. 두 번째 게이트 부분을, 게이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왜냐면 여기 스프레쉬홀드 있죠? 이 스프레쉬홀드를 기준점으로 이 소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소리가 아예 뚝 끊기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소리가 온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게이트는 절대 쓰지 말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인 이름은 게이트지만 실제로는 익스팬더라는 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팬더 같은 경우는 이 스레쉬홀드를 기준으로 내려가면 컴프레서 소리 압축하듯이 그 밑에 소리들을 이렇게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익스팬더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만 있었으면 저는 이 기능은 그렇게까지 고품질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여기서 이 키 필터하고 이 키 리슨이라는 이 기능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이즈 제거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키 필터라는 걸 만일에 이렇게 끄면은, 보시면 제가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막 두둑두둑두둑두둑 거리죠. 노이즈가 들어오는 부분과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이 갭이 지금 생기죠. 근데 여기서 키 필터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방송용으로 썼을 때는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노이즈 제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여기다 이제 컴프레서. 근데 여기부터는 이제 보통 컴프레서 하면은 막 이렇게 스레쉬홀드 정하고 여기 레이쇼 1.5:1 정도 해가지고 컴프도 보시면은 기본이 이런 타입이 있고요. 요걸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은 이런 거. 이건 이제 LA2A인 거 같고 이거는 1176이라고 좀 유명한 그런 거 복각한 것 같은데, 복각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스킨에 가깝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EQ를 먼저 넣고 컴프를 넣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톤 밸런스를 바꾸는 EQ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자리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EQ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톤을 바꿔줄 수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풀텍 스타일. 이거 예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모니터링을 어디 거를 할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오, 방송에 나가는 거랑 내 귀에 넣는 거랑 통일을 해서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얘가 말고. 뭐 이렇게 목소리 변조도 있고 기본적인 리버브도 따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별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마이크 이 DSP만 사용을 했을 때도 이 정도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 들어있는 DSP들, 저렴한 것도 아니고 한 30, 40만 5인패 DSP 달려있는 애들보다 저는 퀄리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DSP를 많이 써봤었지만 그런 애들 DSP는 좀 쓰레기... 별로입니다. 굉장히 별로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DSP 말고도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루프백이라는 걸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루프백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지금 일단은 에이블톤 라이브 여기 이제 라이트를 공짜로 주긴 하지만 트라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오 장비 해가지고 레벨레이터 아시오 하면은 256 샘플에 지금 15.8ms예요 심지어 레이턴시도 256 샘플 기준으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거 5인패 다른 거 쓰면은 레이턴시 훨씬 심해요. 3,4 스테레오, 그리고 인풋의 1,2를 잡고, 여기 마이크 제가 말하는 거 들어온 건 1번 채널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켜면은 넘어갑니다. 지금 에이블톤 라이브를 통한 소리가 넘어오는 겁니다. 마이크 채널 자체를 지금 따로 뺄 수가 있다. 여기에 있는 플러그인들을 막 셋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무료 플러그인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고 진짜 여러 가지를 세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쟁전자 세팅을 맡기시면 당연히 기본 리버브로 세팅을 안 해줍니다. 당연히 훨씬 낫고, 이 게이트를 했을 때 지금 들리는 노이즈 부분을 제가 이제 보통은 이 보이스 디노이즈라는 걸 씁니다. 아이조토페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다 게이트까지 넣으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잡힌 걸 보여주죠. 보이스 디노이즈 얘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채널을 보여드렸듯이 여기 보시면은 스트림 A 여기다가 지금 마이크 채널만 넣어둔 상태인데 컴퓨터 소리를 만일에 켰다고 칩시다. 안 들리는데 이걸 어디다 켤 거냐? 지금 여기로 소리가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마이크 채널만 따로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뮤트 걸어버리고 뮤트가 각 채널에만 지금 적용이 되죠? 그래서 메인을 혹시 본인이 이제 듣는 것만 따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따로 쓰시면 되는데, 방송 밸런스를 확인하면서 나는 방송 밸런스를 같이 듣겠다 하면 스트림 A를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죠? 그러니까 마이크 채널 따로 빼가지고 여기 이제 컨텐츠 할 때 내가 뭐 스테레오 믹스처럼 쓰고 싶다, 그냥 스트림 B를 이제 마이크 채널처럼 쓰면서 여기다가 뭐 컴퓨터 소리도 혼합해가지고 막 세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본인의 프리셋을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마이크 등록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크 2, 마이크 3, 마이크 4,
여기 이제 마이크 2 등록하고 마이크 4 등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키를 등록하고 하키에다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키 같은 경우는 일단 프리셋을 등록을 해두고 이 마이크 버튼 누르면 이렇게 프리셋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듣기 싫을 때는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끄면은 마이크 뮤트 기능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컴퓨터 소리를 듣다가 그리고 여기 이제 모니터 볼륨, 이 마이크 자체 볼륨 돌려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 뭐 이건 지금 녹음되는 거랑 전혀 상관없죠. 내 듣는 거 볼륨 조절되는 거지. 마이크의 입력이 거의 안 되면서도 볼륨 조절할 수가 있다. 이제 꾹 누르면 이제 마이크 게인 자체가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가상 아웃풋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본적인 플레이백이 있고 버추어 A 있고 버추어 B 있잖아요. 그러면 트위치 같은 경우는 컴퓨터 소리,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크 소리 뽑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음악 소리 같은 거 해가지고 윈도우 내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크롬 소리를 더 빼고 싶다 하면 크롬 소리를 버추어 B로 하면 이제 소리가 바뀝니다. 여기서 나오고 채널을 쪼개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트위치 방송 셋업을 하는데 이 마이크 하나만 세팅을 해가지고도 트위치 뭐 재생체를 나누는 거랑 리버브 넣고 루프백 해가지고 마이크 뭐 에이플톤 라이브 이거 쓰고 도우 쓰고 막 하는 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40 써야 됩니다. 5인펜 만 40이에요. 여기다가 마이크까지 그러니까 못해도 최소 10입니다. 최소 10이고 추천하는 건 2, 30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마이크 하나로도 그 5인펜까지 통합한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이크 진짜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쇼크마운트를 따로 하든지 저렴하게 해가지고 달고 쓰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추천 마이크입니다. 광고 아니었어도 제가 원래 말했지만 어차피 리뷰하려고 사놨던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 대충 참고하셔가지고 뭐 보정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렇게 셋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일에 방송 세팅을 하는데 조금 힘들다 하시면 돈 내고 저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돈 받은 만큼 해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뿌려야겠다. 아, 구독자 이벤트 지금 할 제품들이 점점 쌓이는 것 같은데 광고주분한테 좀 몇 개 뜯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저는 진짜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은 마이크예요.